자, 곧바로 한상훈까지 연결됩니다. 얼리 크로스를 살짝 멈칫하면서 패스로 풀어갑니다. 이강우. 아, 열렸습니다. 살짝 밀어줬고 크로스 반대편! 아, 골! 경기 초반 권진영의 득점이 나옵니다. 아, 부산의 정말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 한 차례 지나갔고요. 지금도 왼쪽 측면에서 부분 전술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이 됐고 네. 어느새 오버래핑했던 또 권진영 선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지금은 정말 크로스 자체가 골키퍼가 가장 어려워하는 위치로 크로스가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권진영 선수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권진영 선수가 어느새 또 앞쪽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 원투 패스, 아, 그리고 온사이드예요. 크로스가 너무나도 깔끔했어요. 네, 완벽한 크로스에 이은 아, 득점이 나왔고요. 이용혁 선수가 지금 권진영을 완벽하게 놓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크로스 자체가 골키퍼와 수비수 그 사이로 정확하고 또 날카롭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네. 권진영 선수는 그냥 툭 갖다 대기만 하는 그런 또 좋은 위치 선정에 이은 멋진 골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전반전에 두 장의 경고카드가 나왔는데 모두 부산교통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진수의 프리킥 헤딩! 골! 동점골입니다. 천안시! 와, 지금도 완벽한 킥에 이은 그리고 완벽한 헤더골이었거든요. 와, 이호영 선수인데요. 네, 정말 감각적인 백헤더 슈팅이었는데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일단은 천안시 축구단이 동점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습니다. 자, 힘으로는 조금 밀렸던 천안시, 하지만 세트피스 기회에서 이 기회를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밀한 축구가 안 될 때는 플랜 B, 플랜 C가 가동이 돼야 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이 잘 돼야만 강팀이고요. 아, 여기서 너무나 네. 감각적인 헤딩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최진수 선수의 컴퓨터 크로스였고 네. 완벽하게 이용혁 선수가 정확한 또 감각적인 헤더 슈팅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천안시 축구단의 이용혁이 홈에서 홈팬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좋은 것은 또 전반 끝내기 직전에 동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이거든요. 네. 천안시 입장으로서는 자칫하면 조금은 흐름이 어렵게 더 풀려갈 수가 있던 후반전이었는데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그렇죠. 윤용호 오른발로 깊숙하게 터치. 자, 새 컵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저, 머리 갖다 대면서 반대편! 김종석! 김종석입니다! 스코레인의 천하씨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진짜 이게 강팀이죠. 이 천안시 축구단이 끝까지 세트피스를 통해서 집중력을 가져갔고 네. 김종석 선수 역시나 이번 시즌 골 냄새를 K3리그에서 가장 잘 맞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올해 김종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방해를 했었던 부산교통공사인데 결국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한 번 골을 만들어내는 천안시, 그리고 김종석의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부산의 백3가 김종석 선수를 거의 묶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한순간의 방심을 놓치지 않았던 이 김종석의 발리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도 쉽지 않은 바운드 그리고 스핀이었는데 정확히 이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때렸거든요. 김종석 선수의 이 스킬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